플래시 컨텐츠를 이용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검색창에 VM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 16 이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VMware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 다운로드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거 클릭을 하시고 화면을 밑으로 내리면 지금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개인용은 무료예요. 지금 다운로드 누르고 크롬은 왼쪽 아래 엣지나 크롬은 왼쪽 아래 다른 웹브라우저는 컨트롤 J를 누르면 다운로드 항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폴더 열기 자 이 응용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 설치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중간 화면 안 보이면 밑에서 깜빡거립니다. 이거 누르세요. Next. I accept the term license agreement. Next. 자, 여기서 이거 앞에 체크를 합니다. 이거는 향상된 키보드 드라이버 시스템인데 체크를 하고 Next를 누릅니다. 이거는 제품 업데이트 시작할 때 제품 업데이트 물어보는 건데 필요 없습니다. 체크 해제하고 이것도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체크 해제. 자, Next. 이거는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시작 메뉴 만들 거냐고 물어보는 건데 Next. 인스톨 누릅니다. 자, 진행 사항이 초록색 그래프로 나오고 있고요. 셋업이 끝나면 피니쉬를 누릅니다. 키보드 드라이버를 설치했기 때문에 재부팅 할 거냐 물어봅니다. Yes를 누르면 됩니다. 자, 재부팅이 되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VMware Workstation 16 플레이어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윈도우 시스템 ISO 파일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데 자, 먼저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롬 같은 브라우저 검색창에다가 윈스쿨 치고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winschool.kr 들어가면 포털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윈도우즈 상단 메뉴 중에 윈도우즈 항목을 클릭을 하고 여기서
플래시 버전이 32.0.0.314 버전 이하가 포함되어 있는 윈도우 10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페이지 2페이지 가시면 쭉 찾아보면은 윈도우즈 Win10 19H2 그 다음에 18363.657 자, 요 버전을 클릭을 합니다. 게시글을 클릭을 해서 요 위에 보시면은 토렌트 파일이 있습니다. 토렌트 클릭을 해서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이 토렌트 파일로 이 윈도우 10 IS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윈도우 7 플래시 플레이어가 동작할 수 있는 윈도우 7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내려서 윈도우 10 중에서 요 위에 바로 위에 윈도우 10 엔터테인먼트 자 요거 2020.01 버전 이거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에 거 받으세요. 밑에 거 요거 오. 두 번째 거 윈도우 10 엔터테인먼트 64 드라이버 써 있는 거 클릭을 해서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IS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토렌트 사용법은 생략합니다. 자, 윈도우 10 그리고 윈도우 7 ISO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으면 바탕화면에 VMware 워크스테이션을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이 가상 머신에 윈도우즈를 탑재하겠습니다. 먼저 탑재하기 전에 환경 설정 좀 할게요. 플레이어를 누르고 파일 누릅니다. 프리퍼런스 눌러서 여기 X 버튼 눌렀을 때 상태 그대로 저장하겠느냐 아니면은 윈도우즈에 파워를 끄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밑에 여기 체크 다 돼 있으면 다 빼세요. 혹시 아까 설치 화면에서 체크 하신 분들은 체크 눌러서 빼십시오. 자 USB를 연결했을 때 가상 윈도우 안에서 열 거냐 아니면은 호스트는 원래 윈도우를 말하는 거고요. 게스트는 가상 윈도우를 말하는 겁니다. 호스트에 연결할 거냐 말 거냐 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할 게 없고요. 오케이. 자 만들겠습니다. 윈도우 10 먼저 만들겠습니다. Create a new virtual machine 한번 클릭을 하고 자 세 번째 마지막에 나중에 OS를 만들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Next. 자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버전은 지금 윈도우 10을 만들 거예요. 밑으로 올려서 윈도우 10 64비트 선택을 하고 Next 버튼 누릅니다. 자 이게 뭐 이름은 그대로 하고요. C드라이브의 용량이 많으면 이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C드라이브의 용량이 없다 그러면 D드라이브나 다른 드라이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Next. 자 가상 머신, 가상 윈도우 10 안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설치하실 거면 한 120GB 정도 잡고 설치할 프로그램이 없다 싶으면 60GB 잡아도 됩니다. 저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120GB. C드라이브에 120GB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Next. 자, 여기 커스터마이즈 하드웨어 있는데 여기 잘 보세요. 가상 윈도우에 그 시스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메모리를 2GB로 잡고 프로세스는 자, 코어 수를 2개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의 컴퓨터가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자, 검색창 여기 있죠. 없으면은 여기 시작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검색을 눌러야 됩니다. 여기다가 D, X, D, I, A, G. 자, DX, DIAG 딱 누릅니다. 클릭. 이거 뭐냐면 DirectX 진단 도구라는 윈도우 내장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서 시스템 정보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프로세서하고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프로세서. 여기 프로세서 중에 가로 안에 8 CPU라는 거는 코어가 8 코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PC가 8코어다 그러면 가상 머신의 코어도 8코어로 해도 됩니다. 단 넘어가면 안 돼요. 초과가 되면 안 돼요. 8이면 8, 뭐 6이면 6. 여기가 가로 내 컴퓨터에 40CPU다 그러면 여기 40CPU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8로 할게요.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밑에 메모리는 저는 16GB인데 그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8기가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 본인 컴퓨터가 8GB밖에 없어요. 메모리에 메모리가 그러면 4GB만 하십시오. 4096. 이것도 메모리 설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은 1024에 배수로 해야 돼요. 1024에 배수. 자, 2048로 하던지 3072로 하던지 1024에 곱하기 1024 곱하기 3은 307이죠? 1024 곱하기 4 하면은 4096. 1024 곱하기 4 하면 4096. 저는 8GB로 할 건데, 8GB는 1024 곱하기 8은 8192. 8192로 하겠습니다. 자, 8192. 이렇게 막대기로 8192 이렇게 써도 되고,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메모리와 CPU만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클로즈 피니시 누릅니다. 이건 끝내기 누르고, 자, 하나 빠졌네요. 에디트 버츄얼머신 세팅 눌러가지고 이거 윈도우 부팅할 때 ISO 파일을 불러와야 됩니다. CD, DVD 클릭해서 Use ISO 파일 이미지 파일 선택하고 브라우저 눌러서 아까 다운로드 받은 여기 다운로드 위치에서 요 파일 윈도우 10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누르면 ISO 파일이 부팅되면서 로딩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여기 플레이 버추얼 머신을 누르면 윈도우 10 설치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또 중요한 사항이 화면 나오고 요 안에 까만 거를 마우스 클릭해서 엔터를 쳐야 윈도우 10을 설치할 수 있는, 저 DVD 점점점 나올 때 엔터를 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엔터를 못 쳤다 그러면은 여기 플레이어 파워 리스타트 게스트, 가상 윈도우 OS는 게스트 OS라 그럽니다. 이거 누릅니다. 그리고 까만 거 한번 클릭하고 엔터 빵 칩니다. 이래야지 윈도우 10을 설치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잘 보셔야 돼요. 그냥 다음 누릅니다. 지금 설치를 누르고 맨 위에 거 그냥 누릅니다. 다음. 동의함 누르고 다음. 여기서 사용자 지정 눌러야 돼요. 위에 거 누르면 안 됩니다.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아까 120GB 할당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음. 윈도우 설치 중이라고 나오고 설치가 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로 볼 때는 뒤쪽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저기 완료하는 중 저기까지 뒤로 클릭해서 마우스 클릭하면 그 다음 내용이 표시가 될 겁니다.
윈도우즈가 재부팅 되고 지역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한국, 예. 자판 배열이 나옵니다, 이제. 그럼 예 누르고, 이제 두 번째 키보드 레이아웃, 건너뛰기. 개인용 설정 나오겠네요. 몇 가지 중요한 설정 중에서 그 계정 선택하는 걸 잘 해야 됩니다. 자, 개인용 설정 클릭하고 다음 여기서 왼쪽 아래 오프라인 계정을 클릭을 하고 제한된 환경을 한 번 더 클릭하고 이름을 뭐 아무 이름이나 찍고 저는 유저로 할게요. 다음 아무는 그냥 다음 누르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뭐 예 누르고 또 수락 눌러주고 이제 윈도우즈 바탕화면이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이제 윈도우즈 바탕화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VMware Tools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플레이어 누른 다음에 매니지를 누르고 인스톨 VMware Tools라는 항목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앤 인스톨 버튼을 누르세요. 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래프가 나오죠. 이제 끝까지 가면 오, 여기 DTS 한번 눌러보고 뭔지 궁금하시면
자, 이제 close 누릅니다. 그리고 컴퓨터 아이콘을 찾고 싶은데 컴퓨터 아이콘이 안 보여요. 자, 이럴 때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개인 설정을 누릅니다. 왼쪽에 테마라고 있어요. 테마를 클릭하고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 항목을 찾아서 클릭을 하면 바탕화면에 컴퓨터 아이콘, 문서 아이콘, 제어판 아이콘 이렇게 내 PC 유저 이런 아이콘이 생긴다는 거예요. 확인을 누르면 자 컴퓨터 아이콘, 제어판 아이콘, 내 문서 아이콘 이렇게 생겼죠? 자 이제 내 PC에 들어가서 방금 다운로드한 VMware Tools 요 CD롬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더블 클릭하고 얘를 누른 다음에 이걸 클릭을 하고 다음 누르고 전체 설치를 해주십시오. 전체 설치 다음 설치 이 윈도우즈 10 에 맞는 각종 드라이버를 VMware Tools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마침을 누르면 또 재부팅하라고 나옵니다. 뭐든지 설치를 하면 재부팅하라고 나와요.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해도 재부팅해야 구성된다고 나오고 자, 뭔가를 설치를 했으면 재부팅해야 윈도우즈에서 업데이트된 파일들이 적용이 되고 적용이 된 다음에 윈도우즈가 부팅되면서 구성하고 제대로 동작이 됩니다. 이제 재부팅이 되면 내 PC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고 여기 윈도우 10 iOS 파일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꺼냅니다. 꺼내기 자 비어있게 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설정을 더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제어판 아 여기 아까 해놨거든요. 여기 더블 클릭 자 여기다가 범주를 보기 범주를 큰 아이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 플레이 여기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전원 옵션 딱 누르고 여기 고성능 설정 변경해서 디스플레이 다 해당 없음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급 전원 관리 옵션 여기 가서 요거 있죠. 다음 시간 이후에 하드디스크 끄기. 여기 숫자 돼 있으면 그냥 0으로 하세요. 0으로 하면 사용 안 함으로 되는 거예요. 자, 운영 내용 저장. 제어판 홈에 가서 이번에는 사용자 계정 눌러보겠습니다. 아까 뭔가 설치하려고 하는데 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까? 이런 거 나오죠? 그거는 클릭해서 이거 어차피 가상 윈도우라서 바이러스 걸리고 뭐 그러면 다시 설치하면 되잖아요. 밑으로 내려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확인 누르면 이런 거 안 나와요. 다음부터는 그냥 바로 확인 설치됩니다. 자, 자, 아 그리고 제어판 가서 플래시 플레이어 누르면 여기 이게 이 아이콘이 없으면
플래시 플레이어가 없는 거고요. 자, 이 버전을 확인하려면 프로그래밍 기능에 가서 여기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를 간 다음에 Security Update for Adobe Flash Player를 누르면 이 밑에 4516115 이 버전까지는 플래시 컨텐츠가 동작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윈도우즈가 업데이트 되면 이게 플래시 플레이어가 버전이 올라가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막아야겠죠? 자, 윈도우즈 업데이트. 자, 시작. 설정. 업데이트 및 보안 눌러서 여기 보면 일단 얘를 선택을 합니다. 누를 때마다 7일씩 추가가 돼요. 여기 8월 23일까지.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고급 옵션이라고 있거든요. 눌러서 업데이트 설치 시기 이거 눌러가지고 쭉 내려가면 365 바뀝니다. 이렇게 눌러서 30일. 예, 유틸리티 이용해도 되는데 그거 말고 그냥 자체 메뉴로 여기 내 PC 마우스 오른쪽 관리 들어갑니다. 관리. 자,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더블 클릭하면 여기 서비스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밑으로 내리면 윈도우즈 업데이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조금 더 내려서 여기 윈도우즈 업데이트 더블 클릭. 수동으로 되어 있는 걸 사용 안함 누르고 중지. 자, 업데이트 중지한 겁니다. 일단 자, 이러면은 준비가 끝난 겁니다. 플래시 플레이어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즈 10 VMware 워크스테이션의 윈도우즈 10을 탑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안에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인터넷도 할 수가 있는데요. 나는 가상 윈도우 10이지만 하드디스크를 두 개로 나누고 싶다. 이럴 때는 여기 내 PC 마우스 오른쪽 관리 디스크 관리 가서 요 C를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볼륨 축소를 합니다. 그러면 안에서 계산을 해요. 윈도우 10 자체가 지금 현재 축소 전체 C드라이브 용량인데 축소할 수 있는 크기는 이만큼이고 내가 이만큼을 축소하면 밑에는 C에는 얼마가 남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절반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요거는 D 밑에는 C가 되는 거예요. 밑에는 C 60GB 정도 하겠다. 그럼 축소 하고 기다려 보세요. 자, 그러면은 축소가 됐죠. 120에서 절반 정도. 그리고 오른쪽은 마우스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단순 볼륨이라고 이렇게 클릭을 해서 할당을 해줘야 돼요. 지금 드라이버 예, 파티션이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마침. 자, 누르면은 드라이버가 C도 있고 D도 있죠. 그 여기 DVD는 D, CD롬은 D로 잡혔습니다. 자. 내 PC 가보면
다 C하고 D로 나눠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끄고 먼저 이거 꺼야 돼요. 종료. 자, VMware 워크스테이션 가서 Windows 10 선택하고 실행을 하지 말고 선택만 하고 Edit Virtual Machine Setting 누릅니다. 여기서 하드 디스크를 누르면 오른쪽에 디스크 유틸리티가 있어요. 요 밑에는 조각 모음이고 요 밑에는 확장할 수 있게 해놓은 거고 밑에는 컴팩트. 이거 누릅니다. 이거 컴팩트 누르면 용량이 작아져요. 원래 윈도우에 설치된 이 하드 디스크 용량이 작아집니다. 자, 이제는 7, 아까 다운로드 받은 7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홈을 누릅니다. 이제는 홈, create a new virtual machine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I will install operating system later 누르고 next. 이번에는 이거를 Windows 10 64비트로 바꾸고 next, 그대로 next 누릅니다. 한 60GB로 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이 가상 하드디스크 만들어서 다른 PC에서도 쓰겠다라고 하면 밑에 거가 낫고 그냥 내 PC, 이 PC 안에서만 쓰겠다 하면은 이 PC가 낫죠. 위에 거 스토어 싱글 파일이 났습니다. 저는 싱글 파일로 있습니다. Next. 자, 커스텀 하드웨어. 아까 여기 뭐라 그랬죠? 메모리랑 프로세스. 아까 DX, DIAG 눌러서 DirectX 진단 도구 눌러가지고 내 PC의 프로세서 안에 코어 수, CPU 안에 숫자 8, 그 다음에 메모리 16인데 16이면은 절반 정도 하시고 또 8CPU면은 CPU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더 추가가 되면 안 돼요. 8인데 9, 10, 12 이렇게 하면 안 되고 8이면 8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서는 8로 하고 메모리는 윈도우 7은 4GB나 8GB나 크게 차이는 없기 때문에 4096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D 눌러야죠. 그래서 윈도우 7을 불러와야 돼요.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 받은 윈도우 7 ISO 파일 선택하고 열기. 그 다음에 클로즈 피니쉬 누릅니다.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끝내기. 자, 여기 윈도우 7 64에 닿죠. 플레이 누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자, 아까 뭐랬죠? 화면 클릭하고 엔터 쳐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윈도우 7 IS 파일은 엔터 안 치고 그대로 부팅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IS 파일 자체가. 얘는 조금 편하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다음 지금 설치 누르고 기다렸다가 동의함 누르고 다음. 근데 밑에 여기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다음 누르고 이 윈도우 설치 중 나오면 파일 설치, 기능 설치, 업데이트 설치 완료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넘어갑니다. 자, 시간이 걸리니까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뒤쪽으로 조금 미리 가서 눌러주시면 끝부분 영상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사용자 이름에 유저 하면은 컴퓨터 이름은 뭐 자동으로 바뀌는데 컴퓨터 이러면은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다음 아무나 안 쓰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없이 이거는 뭐 권장 설정 사용. 다음 이도 홈네트워크 쓰시고 선택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아까 엔터프라이즈 버전에 자꾸 엔터테인먼트 버전이라고 했네요. 자, 이제 윈도우 7 바탕화면이 나옵니다. 아까 VMware Tools 선택해서 이제 프로그램 설치를 했는데 그걸 왜 설치해야 되냐면은 이제 GX GIL자, 다이렉트X 눌러볼게요. Yes. 이 디스플레이 보면 퓨전 G요, VGA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VMware 플레이어는 그래픽이 있는데 맞는데 이거 다이렉트X 가속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플레이어 매니지 인스톨 VMware Tools 선택을 해서 요거 프로그램이 나오면 선택을 클릭을 해서 예 누르면 이 윈도우 7에 이번에는 윈도우 7에 맞는 가상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각종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체 설치 다음 설치 이제 그래프가 지나가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는지 상태 옆에 목록이 나오죠. 어떠어떠한 드라이버 설치하고 있다. 이제 끝나면 뭐라고 나오겠죠. 뭐라고 나오냐면 재부팅하라고 나오겠죠. 예. 자, VMware Tools에서 어떤 그 메시지가 나오면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확인 누르세요. 여기도 바탕화면에 내 컴퓨터 아이콘하고 제어판 아이콘 없네요. 똑같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번에는 개인 설정 눌러서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 컴퓨터 문서 제어판 클릭하고 확인 이러면 나오죠. 컴퓨터 아이콘 탭에 클릭해가지고 이거
필요 없죠. 이거는 윈도우 7 IS 파일인데 오른쪽 버튼 누르고 꺼내기 누릅니다. 자, 자 이제 꺼내기 됐죠. 자 이제 왜 설치했느냐? VMware 툴 시작 검색창에 DIAG 그래서 DirectX 진단 도구 누르면 디스플레이 가볼게요. 짠 3D VMware SVGA 3D이고 DirectX 사용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죠. 소리는 그대로 이거는 MS 그 자체 윈도우 서버를 쓰고 있답니다. 자, 끝내기. 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 이제 여기 처음에 그 60GB로 잡았잖아요 하드를. 근데 이 용량을 늘리고 싶어요. 여기를 나는 세븐에다가 뭔가 프로그램을 많이 설치해서 사용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 120으로 하고 싶어요. 60인데 120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시작 먼저 끕니다. 끄고 완전히 종료가 되면 게스트 OS라 그래요. 자 VMware에 탑재된 윈도우즈를 게스트 윈도우라고 합니다. 자, 이거랑 이거랑 자, 이제 이거 게스트 OS 선택하고 Edit Virtual Machine에서 자 하드디스크 클릭을 한 다음에 저 현재 60인데 늘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Expand Disk Capacity 이렇게 나죠. 이거 눌러봐요. 확장. 여기서 이거를 숫자를 늘려주시면 돼요. 원하는 만큼. 근데 하드디스크 C 용량 확인하고 해야 돼요. 자, Expand 딱 누릅니다.
자,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The disk was successfully expanded. You must repartition the disk and expand the file systems from within the guest operating system. 네, guest OS에 들어가서 파티션을 늘리라는 소리입니다. 자, 오케이. 플레이 들어가서. 이제 윈도우 7이 부팅이 되면 컴퓨터에 가서 120GB가 됐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면은 컴퓨터를 마우스 오른쪽 관리를 누릅니다. 여기 선택 잘 안되면 여기서 컴퓨터 누르고 관리 누르세요. 관리. 자, 파티션을 아까 할당해 달라 그랬죠. 디스크 관리 갑니다. 자, 여기가 할당이 안 돼서 그래요. 여기서 여기 있죠, 여기. 이걸 따로 할당해도 되고 얘를 늘려도 돼요. 그럼 C를 마우스 오른쪽 볼륨 확장을 누릅니다. 볼륨 확장. 그러니까 C하고 방을 하드디스크 방을 두 개로 나눌 거면 여기서 따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새 단순 볼륨을 누르면 되고 나눌 것까지는 없다. 그대로 C 드라이브 용량을 늘리겠다 하고 싶으면 여기서 C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볼륨 확장 다음 마침을 누르면 60에서 순식간에 120으로 됐죠. 닫고 여기 보면은 자. 이거를 재부팅을 한번 해주면 됩니다. 자, 컴퓨터에 가보겠습니다. 짜잔. 120 됐죠? 용 필요 없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꺼내기. 이제 시작. 제어판에 가서 보기 범주를 큰 아이콘으로 바꾸고 플래시 플레이어를 클릭을 하면 자, 여기 업데이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버전 32.0.0.114 플래시 플레이어가 동작하는 버전입니다. 자, 이 업데이트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관리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더블 클릭. 자, 목록이 나오면 스크롤바 밑으로 쭉 내려서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사용 안함, 시작 유형을 사용 안함으로 하고 적용, 확인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X 이렇게 해놓으면은 플래시 플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